너희들이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그림 사전을 만들어서 올리면 돼요. 뭐 선생님 홈페이지도 좋고 학교 홈페이지도 좋고 뭐 학교 홈페이지 없는 학교는 없잖아요. 그러면 보통 2메가까지는 파일 첨부가 되거든요. 그러면 올리면 그러면서 저는 이벤트를 합니다. 여러분들이 그림을 찾다가 교과서 본문에 있는 이미지로 그림을 찾다가 만약에 찾지 못하면 선생님이 한 학기 내내 문화상품권 5천 원짜리를 줍니다. 그런데 유감인지 다행인지 학생들에게는 단한 번도 5천 원짜리 상품권을 빼앗기질 않았습니다. 선생님들 연수에서 딱두 번. 네, 선생님들 연수에서 세상에서 제일 긴 단어가 있대요. 그 스펠링을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. 그 단어, 그두 단어만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얘들아, 없으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라. 그렇죠? 구글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아이들이 아침 여기 그림이 여기 좀 그림이 작거든요. 한번 클릭하도록 합니다. 그러면 얘들아, 구글이 몇십억 개의 그림이 있어요. 그러면 이 그림 다운받아서 장사하면 될까 안 될까? 안 되지.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. 이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썰리버 요 그림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 그림 똑같은 요령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. 근데 이미지가 좀 크네요. 그렇죠? 예, 한글 2002에서는 그냥 잡아당기기로 줄일 수 있습니다. 좀 이 여인에게는 좀안 됐습니다. 왜냐면 뚱뚱해지겠지, 이거. 그림을 줄여버리면. 근데 이렇게 한글 2002에서는 이렇게 됩니다.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. 화면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액. 좀 느낌이, 글쎄요. 그런데 이제 선생님도 잠깐만 봐주세요. 하나, 둘, 셋. 그림이 사라졌습니다. 혹시 선생님 중에 이런 경우 없으셔요? 이 그림 작업을 안 하다 보면 이렇게 컴퓨터 설정이 애당초에 한글에서 그냥 그림을 안 보이게 설정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는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도록 한 것이고 보기를 누르고, 얘들아, 이럴 때는 보기를 누르고 그림을 선택만 해주면 돼요. 당황하지 마세요. 자, 거기까지 질문 있으시면. 네, 그러면 이 작품이 올라오면 이거를 칼라로 출력해서 다양한 활용 방법이 아주 다양한데요. 일단 올려놓으면 그 자체로서 애들은 서로 학습을 합니다. 방학 내내. 그리고 그거를 칼라로 출력해서 그 영어실 교과 벽에다가 저는 아예 유리창에다가 학생들 작품을 붙여줍니다. 쭉 붙여줍니다. 그 무슨 의미냐면 애들 요즘 아이들 컨셉이 뭐다? 자존심이다. 그네들의 자존심에 정확하게 코드를 맞춰주자. 너희들이 잘난 척하고 싶니? 그럼 내가 대신 해줄게. 자기들은 참아 못하거든요. 전부 다 붙여줍니다. 그리고 그거 인쇄해서 실제로 수업할 이거를 수행평가 자료로 씁니다. 어떻게 쓰냐? 다 채워서 내면 1점. 안 내고 자면 0점. 그냥 그렇게 합니다. 이걸 나눠주고 수업을 하는데 눈이 안 떠진다. 그럼 자야죠. 그렇죠? 그건 그 시간에 그거는 다른 어떤 수업이어도 그 아이는 할수 없습니다. 이렇게 재밌는데도 안 하는데. 그건 뭐 본인이 마음의 병이 있거나
아니면 간밤에 무척 게임을 즐겼거나. 그래서 저는 근절이지 않습니다. 그냥 내면 1점, 안 내면 0점. 그래서 저는 매 시간이 수행평가에, 모든 수업이 수행평가에 들어갑니다. 그럼 그건 또 어떻게 되냐? 그것도 2차, 2교시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아쉬움이 여기에 소리까지 들어가면 더욱 좋겠죠? 그렇죠? 소리는 더 쉽습니다. 그래서 자양영화에 다시 가셔서 제가 여기 3,500개의 소리 파일을 고등학교 선생님, 뭐 중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다 이제 행복하실 겁니다.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뭐 거의 3,500개의 소리 파일,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3,500개의 소리 파일을 압축해서 올렸습니다. 그 앞으로 또 소리 파일 모아서 4,000개가 될 수도 있고요. 5,00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올려 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세요. 클릭하면 바로 저장이 될 겁니다. 3,500 사운드. 네, 저장을 하세요. 네, 필기하지 마세요. 제가 늘 저기다 놔둘게요. 필기하시느라 그러면 오늘 집중력이 분산돼서 오히려 잊어버리셔요. 그냥 다운받은 선생님 계십니까? 벌써 없으셔요? 네. 다운받으시면 더블 클릭만 하면 쫙 선생님 컴퓨터로 3,500개의 소리 파일이 풀릴 거예요. 댁에다도 풀어놓으시고 학교에 가서도 풀어놓으세요. 네. 아, 저장이 안 돼요? 네, 그럼 새 창으로 한번 열어보실래요? 커서를 대고 새 창으로 열. 지금 지금은 일단 저장 놔두시고, 저장이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은 컴퓨터실 수업을 선생님께서 한번 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 애들 데리고 컴퓨터실에 가서 자체 적응 시간에 그냥 애들에게 얘들아, 2학기 소리 사전 다 만들자. 그러면 한 시간이면 다 만듭니다. 선생님들이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더 쉽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2교시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쉬는 시간인데 여기 선생님들 그냥 놔두시고 쉬시는데 제가, 이 아이들이 만든 수행평가 과제로만 수업 시간에 쓰는 자료들을 선생님께 오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제가 저기 전실해 놓을 테니까 한 장씩 다 가지세요. 아, 이렇게 진짜로 쓰는구나, 이렇게 보실 거예요. 네. 자,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